알겠어. 아, 저 밑에 있는데. 아, 저기 있는데 저걸 못 봤어. 하영. 하영이는 봤을까요? 아이고, 못 봤어요. 아. 요, 아깝다. 진짜 동전 미처 얻었다는 말이 여기 있네요. 어디 있지? 어떡해. 어떡해. 찾아줬어. 찾아줬어. 뭐 어디 있지? 이런 거 찾아봐. 아, 발을 어떡해. 오빠 일로 봤는데 여긴 없어. 연우가? 어? 맞다.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지? 어? 탕이다! 어? 뭐야? 탕이! 정말 이제 나왔지, 난? 야, 옆에 있는! 야! 괜찮다! 어? 잠깐만? 어? 어, 맞다. 아이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유피. 하영아, 우리 이거 아빠한테 갖다 주자. 응. 잘할게요. 고생했어, 잘했어. 다 찾았네. 아빠가 연아한테 미션을 줄 거야. 미션은 요 밑에 가면 매점이 있어, 매점. 네. 저녁밥을 해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거를 마음껏 사와봐. 아빠가 뭘 사오든 다 만들어줄게. 네. 오, 요거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하영이랑 아빠 뭘 잘 먹을까? 어머, 하영이 생각하는 것 봐요, 먼저. 하영이 나밖에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대박인데? 여기인가? 안녕하세요. 어? 물건이 잘 없는데 사장님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없나? 뭐 할게. 일단 계란 두 개 정도면 달걀으로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달걀 한 개. 아,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샀구나. 하영이가 고구마를 좋아하니까 나도 고구마 사야지. 아, 이거 밥은 없나? 밥을 차상눈으로 할까 차라리?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아, 여기도 손님이시구나. 아저씨가 그리고 차가 들고 갈 테니까. 네. 사장님 오시면은 요거 물건값 좀 주세요. 네. 계산을 받았어요. 아, 영업을 하고 있었어? 아니, 어떻게. 아니, 물건 사오라 했더니. 아, 사장님이 도대체 저랬지. 연우야. 아, 힘들어라. 아, 사장님 오실 때까지 못 나가고 있었구나. 내려놓고 기다리지. 안녕. 안녕하세요. 오셨다. 계산 이제 해줄까? 사장님 오시면은 요거 물건값 좀 주세요. 네. 계산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설마. 설마 이걸 잊어버렸니? 에이, 설마. 아, 사장님. 근데 여기 손님이 한 명 더 왔는데 이거 제가 그 대신 팔아줬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있구나. 그럼 이모가 선물 하나 줘야겠네.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봐. 먹고 싶은 거? 이거. 어, 하영이가 좋아하는 젤리로. 고맙습니다. 어, 혼자 갈 수 있지? 네. 안녕히 계세요. 어쩌. 잘했어, 잘했어. 아, 우리 연우. 연우야. 네? 빵, 식빵? 네. 오케이, 식빵 좋아. 그렇지, 이건 잘 사왔어. 그 다음에. 아, 그렇지.
이렇게 사와요, 아주 그냥. 어, 홀랭이. 이거 왜 샀어? 엄마가 이걸 좋아해서. 아,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 자, 계란으로 해 먹으려고. 와. 오늘 우리 저녁이 이거네? 네. 아, 이걸로 저녁을 해 먹어야 돼. 왜요? 모든 걸 다 사? 난 맛있게 해준다는데. 오케이. 생각이 났어. 아빠 지금 편스토랑이야. 이거 만약에 만들고 맛있으면 아빠 내일 모레 녹화거든? 편셰프로 참가할 거야. 아, 제발 맛있어. 최종 우승 메뉴의 주인공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잘 어울린다. 오마이갓! 왜? 오마이갓! 왜? 이거. 야, 이거 쟤. 아, 하늘 그리... 어떻게 떨어졌어요. 아. 어, 진짜. 아이고, 아이고. 오 마이 갓. 아. 후라이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이, 추락사. 아빠, 괜찮아요. 어? 좋았어. 우리는 대단히 좋은 상황인 거야. 우와. 땡큐. 예술이지? 네. 달걀이 모자라서 안 젖어. 어이구 아이고, 달걀물 입혀야 되는데. 여기서 연애가 키포인트가 있어. 뭐요? 슈가. 아, 진짜 그건 뭐예요? 왜 이거 눈 내린 거. 오빠. 맛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들고 나가요. 아빠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완벽해. 아빠 이거 편성 우승한다. 이것도 정갈하게 넣으면 안 돼. 골뱅이? 골뱅이 토핑? 완벽해. 이 음식의 이름은 짜장면과 골뱅이가 사랑에 빠졌네. 아, 뭐야. 자, 한번 먹어볼게요. 펜스토랑에 나가도 된지. 아빠 이거 펜스토랑 우승한다. 짠. 짠. 과연 나갈 수 있을까요? 데스매치의 승자는 저 누굽니까? 이 정도면 맛있는 거였나? 맛 표현 좀 해줘봐. 너무 궁금하다. 아무 맛 없다. 맞아요. 없어. 안 부러웠어. 안 부러웠어. 아빠 그런 게 이게 무슨 무맛. 펜스토랑 이거 갖고 망해요? 이건 힘들 것 같아. 아, 연우야, 우린 되게 오늘 중요한 걸 배웠어. 이런 샌드위치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없는 데 이유가 있다. 사랑스러운 찐 건나블리, 뭐 하고 있니? 진우, 혼자 뭐 하고 있어? 아침부터 삼촌한테 인사 왔구나. 인사 요정. 인사 잘하는 것도 이 집 매력이에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해줘요. 나은이랑 거는 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녀. 맞아. 아, 혼자 놀이방에서 노는구나. 아, 잠깐만. 아, 잠깐, 뭐가 잘라졌네. 머리 잘랐구나. 어, 잘 어울린다. 진우 가는 와. 우리 나은이 뭐가 좋았어, 나은이? 얘들아, 이리 와. 누나가 부른다고 오는 거 봐. 나비가 세 마리나 앉았네. 아, 나비 부럽다. 싶은데 저기 턱이 져가지고 왔는데 누나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빼주면 안 되나? 아빠. 어? 머리 여기 해주게. 일로 일로. 알았어. 아, 신났어. 신났어. 머리 바둥바둥바둥. 안녕하세요. 네, 머리 하는데 맞죠? 아, 우리 나은이 샵에 왔구나. 아기여서 손에 뭐 만지는 거 좋아해요. 네. 만지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네, 잡고 있어요?
잠그고 네. 있어요. 네. 어떻게 잠갔어. 하면 돼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돼요? 네. 잠깐. 홍야, 발 벌어. 발도 뻗어. 뻗어. 아, 예전에도 뻗어 발음이 어려워서 뻗어 이렇게 했었다. 뻗어. 아니요. 나은이 발음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잠그고 있어요. 네, 잡고 있어요? 잠그고 네. 있어요. 네. 잠갔어요. 무슨 머리 스타일 해줄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돼요. 아니, 수정님이 저렇게 나은다고. 먼저 고무줄로 해도 돼요? 네. 아, 나은아, 나중에 나 커트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알았어, 알았어, 해봐. 아, 다음 손님 왔어요. 건우야, 누나가 머리 해준대. 앉아, 여기 앉아. 아, 쓰쓰, 여기 쓰쓰. 다음에 앉아, 여기 앉아. 건우, 앉아. 앉아. 네? 이거 몇 년 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되셨구나. 자격이 없는 거네요? 네. 아, 자격이 없어요? 오, 근데 잘하네. 아우, 쟤는 진짜 얌전 앉아있네요. 그러게. 어머, 귀여워.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그 입는다. 아, 할 수 있어요? 아니구나. 뭐가 노야? 아이고, 요렇게 찝어졌구나.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라. 진우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네, 진우 아직 괜찮아요. 네, 번호 손님. 누나가 머리 여기 미용실이 조금 아픈데 참아야 돼요. 이거 아빠가 해줄까 여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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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빠는... no no 단칼에. 손님 근데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빨리 하려고 했는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빨리 하는 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빨리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잘 먹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무슨 인생의 명언 아니야? 명언이야. 야, 이거 삼촌이 내가 지금 우리 집 가운으로 쓸게 이거. 아빠도 해주는 거예요? 다 했어요. 이 머리는 뭐예요? 말해주세요. 마음에 들었어. 이 머리는 네. 곰 같은 건데요. 곰이요? 건우랑 똑같은 거래요. 나비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아, 진짜 귀엽다. 아, 신기하다. 건우야, 이건 너 여기 너 이거 여기다 다 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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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왜? 넣어줘. 혼자 쓴다, 혼자 쓴다. 오. 이제는 그냥 혼자 쓰는구나. 어머, 많이 쓴다. 막 쓰네. 혼자 쓴다, 혼자 쓴다. 오. 오. 혼자 썼어. 진이 혼자. 다 일어서, 다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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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일어서. 또 자리 깔아주면 또 쑥스럽죠. 다 같이 해봐. 아, 다 같이 서봐. 다 같이 서봐. 진우처럼 서봐. 다 일어서 봐. 다 일어서, 일어서, 일어서. 서. 힘들어. 누가 먼저 더 오래 서 있나?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오, 아, 5초, 5초. 아이야. 그래, 그래. 보자. 알아서 쓰는 거 그치 하나 둘 셋 넷 어 기록 경신 경신 6초 7초 8초 진우 아예 10초 때를 깼어요. 진우 이제 쓰네. 진우 이제 쓴다. 이제 진짜 쓰는 거다. 아니 이건 잠깐만 이거 올림픽이에요. 진우 이제 쓰네. 너 원래 쓰잖아. 막내가 뜨거운 모습에 신나는 날이네요. 진우 이제 좀만 더 있으면 걸을 것 같은데 걸을 것 같은데 어디가 또 나은이 어디가 진우야 와 아 걷다
얘기하려고? 가봐. 진우야, 가봐. 누나한테. 거기다 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엄청 멀리서 가봐. 부르는데? 진우야, 누나한테. 아니, 너무 먼데? 아우, 저기 끝까지? 가봐. 가봐. 진우야, 가봐. 누나한테. 아, 일단 건우가 페이스메이커가 됐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 건우, 형 갔다. 진우야, 와! 이와! 형이 오라 그랬어. 진우야! 아, 맞다. 할머니 집에 가서 저 자세로 기어가서 잡채를 그냥 다 먹었어요. 그렇지. 이 목표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간다, 간다, 간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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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간다, 간다. 잘 가, 잘 가, 잘 가. 빨라, 심지어.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아이고, 최고다, 누나랑 형이랑. 든든하겠다, 진짜. 나나, 잘 움직여? 잘 가? 응. 다 왔다, 다 왔다. 아, 진우 다 왔다. 진짜. 진우 잘했어, 귀여워. 아이고, 좋아하는 거. 어머나, 저렇게 이뻐. 어, 일어서려고. 야. 어? 뭐 택배가 저렇게 왔어요? 여기는 이거 벽을 쌓아. 그냥 상자 같은데? 어, 뭐지? 뭘 준비하나 봐요. 아유, 이거. 진우야, 여기 와. 포켓몬 상자 달려라. 깜깨포대라. 신나는 너희 사품. 이리 와, 진우야, 이리 와. 이리 와, 옆으로, 이리 와. 내 발로. 어, 어. 그렇지. 신호 온다. 야, 이거 눈앞에 쌓여있는 장애물 어떻게 통과할까요? 박스로 장애물 통과하기. 그렇죠. 저게 아이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아빠가 저걸 준비했구나. 이와. 아, 창조까지 왔는데. 창조까지 왔는데. 치웠어, 옆으로 치웠어. 아니, 진우한테는 지금 히말라야 등정 수준의 지금 체력 소모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 할 수 있어. 잘한다. 할 수 있어. 올 수 있어. 나 뒤로 와, 도와. 도와주지 마. 나 뒤로 와, 도와. 도와주지 마. 이리 와. 할 수 있다.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진우 올 수 있어. 아, 혼자서 통과할 수 있게 지금 다 왔어. 힘을 주고 다 왔어, 있어요. 다 왔어. 여기 고린이 아니라 다 이리로 앉아. 이리로 앉아. 간다, 간다. 어, 진우 이리 와. 이리 와, 진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앉아. 앉아.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앉아. 진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진우 이리 와. 야, 매트까지 넘었어. 다 왔어. 우와, 대단하다, 진우. 어디가? 아빠한테. 아니 근데 뭐 한 달 안에 그냥 어디가 있어요? 네, 뭐 돌 때는 뛰어다니겠는데요? 누나 여기 있다. 누나 여기 있다. 누나 여기 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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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머 아빠가 누나, 이거 완전 불러. 지금 어디 태능해. 네. 아빠 욕심은 걷겠다. 지금 내일 허들 뛰기를 시킬 것 같은데. 걸어 걸어 간다. 너무 전문적인데요? 네. 잠깐만, 이게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응원송이 한국을 믿는 100명의 위인들이네. 꽃게포대라 신나는 아이 사투리 베이글라라. 됐어. 아, 고생했어. 나은아, 건우야, 이제 아빠 친구 올 거거든? 아빠 친구 오면 나은이가 문 열어줘. 아빠 친구 누구지? 알았지? 친구 이제 곧 올 거야. 나 건우 아빠 씻고 올게. 아,
아유, 그렇지. 우리 진우는 고생했어. 자야죠, 푹 자야죠. 어? 친구 온 거야? 누구야? 놀랬어. 나은이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의심스러운데 저게 뭐야? 얼굴이 왜 저래? 이상한 거야? 누구세요? 레디버그야? 우선은 통화를 했는데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당벌레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변신을 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아, 뭐야? 오랜만입니다. 예, 슈퍼맨 오랜만이에요. 야. 아, 광이 섰죠. 한강인데 요즘 왜? 먹광이 아니에요, 먹광이. 근데 오늘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건너블리의 공식 삼촌이에요, 공식 삼촌. 됐어요. 아. 조용한데? 와, 다른 방송 같으면 되게 반겨주는데. 누가? 제가 불렀지 안 불러. 가라고요? 네. 변신! 무당벌레면! 아유, 아유, 잠깐. 어머! 차단하는데요? 변신에서 당황하셔도 돼요. 아니, 놀래시죠? 왜요? 히어로라는 그런 거 보다가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저는 나은이 건우 삼촌이에요. 예, 그런데 짬이 이상하네요. 이상한 사람 같은데. 아니, 아니, 선생님,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이상한 분이죠. 특별히 좀 분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만나기 5초 전, 4초 전, 3초 전. 어, 만났어요. 과연 알아챌까요? 안녕하세요. 삼촌은 아빠 친구. 여기! 무당벌레! 네! 무당벌레 왜? 아, 어설퍼! 뭔가! 나만이 모두를 위해! 무당벌레! 어떡해. 레이디! 걸음질 치고 있어. 아. 레이디 뭔가! 건우나을 찾았다! 데려오세요. 고맙다. 안녕? 나는 아빠 친구 무당벌레맨이야. 가자. 아, 눈치챘어, 눈치챘어. 강의 삼촌이? 삼촌은 파리에서 와서 강의 삼촌. 아, 대박. 들어가자. 대박. 아, 벌써 들키면 재미없는데. 아빠 왔어요. 친구 잘 있었어? 내 친구. 어? 주호 아빠의 동생. 무당벌레맨이에요. 무당벌레맨으로 변신해 볼게요. 무당벌레. 아니야, 머리가 다르잖아. 머리가 달라? 음악. 자, 뮤직 큐. 아, 진짜. 아, 저 친구 왜 왔어요? 변신했잖아. 마지막에는 이렇게인데. 변신. 무당벌레. 왜? 셋이 같이 한번 건우야. 와. 같이 같이. 빨리 와. 빨리 와. 같이 와. 같이 와. 같이 시작해. 다 준비. 그래,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변신. 다 준비. 다 준비. 어떻게 준비? 변신. 좋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걸어도 변신하고 같이. 빨리 하자. 변신. 자, 어, 다 챙겨왔구나. 아이들 것까지. 아, 아이들 옷까지? 어, 잠깐만요. 플리피지 벌레. 벌리까지. 네. 요즘 대세. 아니에요. 요즘 대세야. 어, 고마웠어요. 맨날 TV로만 보다가 애국자야. 애국자. 진우 지금 자고 있어. 우와, 진우 보고 싶어. 난리야. 전 국민이 난리야 지금. 우리 어? 전국 막내. 전국 막내. 어? 진짜요. 지금 내 막내가 태어난 것처럼 전국을 좋아한다. 귀여워. 주호 아빠 너무 기대된다. 가져가야겠다 이거. 뭐예요 그거? 아 진짜.
뛰어오니까 네. 이게 또 소화를 하네. 아니, 그래도 운동 선수의 느낌이 있는데 멋있긴 하네. 그래도 저 진짜 오늘 예능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눈부터 너무 웃긴데. 어디 뭐 드시고 지우신 거야? 이렇게 하면 포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진짜 이거 동작이 딱 나와줘. 어, 오케이. 이번에 하면 아마 안 있는 걸로. 아, 또 하라는 대로는 하네요. 하네요. 나 제이의 꿈 찾고 있는데. 짜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애들이 뭔가 틀린 것 같고 애들이 음악을 좋아하더라고요. 음악 아주 사랑하죠. 나도 하이라이트 좋아하는데. 그럼 하이라이트 해볼까? 주세요! 하이라이트! 딴딴따다다 본문은 지금 감이 정확해요. 감이 살았잖아요. 요즘 이거 겁나 불리고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아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 아니야, 아주 그냥 가슴을 입고 넷이 대동단결. 아무도 못 말려 지금 이제.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 일로 와. 나은이. 날 들면 I kiss you goodbye. 시작이 웃어 골절일까. 하나 둘셋 하이라이트. 강희삼촌 오니까 진짜 텐션 업이 되네요. 여러분은 화목한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부었어. 아 귀여워. 아, 이렇게 보니까 건우랑 더 닮았다. 아니 안 울고 기다린다. 아유 자꾸게도 울지도 않고 예뻐라. 아우 아빠가 어떻게 딱 왔어요. 진우야 일어났어? 잠깐만 놀래는 거 아니야? 놀래는 거 아니야? 놀랄 텐데요? 그만이 그만이 일어났어? 무사람 본다고? 어머나 아빠인 걸 알아? 대단하다. 아니 운동신경도 좋고 눈썰미도 좋고 아니 보통 울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일어나줘요 일어나줘요. 가자 삼촌 보러 가자 삼촌 보러 가자. 아, 맞다. 처음 본다. 진우 나왔어요. 진우! 삼촌은 스위스 때 뱃속에 있을 때 진우를 만나고. 낯설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나 지금 그러고 싶어요. 처음 보네요. 야. 삼촌한테 한번 가볼래? 삼촌한테 한번 가볼래? 갈까요, 삼촌한테? 설마! 삼촌한테 한번 가볼래? 진우 한번 안아볼래? 진우 한번 안아볼래? 진우 쓸 수 있어. 오케이. 한번 안아볼래? 우나 안 우나? 아, 이상해. 아니요. 낯설어. 왜? 원래 안 우는데? 거짓말. 진짜. 아니, 불량 퍼지는 거 고맙긴 한데. 원래 안 우는데. 아니, 나쁜 삼촌 아니야. 울지 마. 진우야. 나은이밖에 없다. 나은이가 좀 달래줘. 아니 아직 변신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진우가 지금 옷이 조금 다르잖아. 아 진우 옷도 있어요? 설마. 왜? 아 액세서리로 머리에 좀. 너? 건우가 할 거야? 아주 그냥 합심을 해서. 똑같네. 건우 옷 입힐 때 옛날이라. 살살 안 달아. 막 달아. 무당벌레 가족. 근데 아까부터 자꾸 나은이가 삼촌 보고 무당벌레 맨이 아니라 광희 삼촌이라고 그랬지. 저 광희 삼촌 같아요 삼촌이. 어디가? 여기가? 레디박 초능력 있는데. 맞죠? 초능력 있어요. 오케이. 초능력을 어떻게 보시려고 지금?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무당벌레 맨인 걸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 보고 믿으셔야 돼요. 초능력이에요. 뭐야? 우와! 우와! 저거! 저 안 신기하다고? 뭐야? 나 처음인데? 이거 다 봤나봐요, 이마술.
우단벌레맨이 거미줄을 뽑아냈어요. 이상해. 아니 이상하다는 우단벌레맨이 거미줄 뽑아냈는데. 아빠 해보시겠어요?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왜 뜸들여요? 한번 해봐야겠어. 자 오세요. 아빠 너 초능력을 보여주겠어. 근데 아빠 초능력 없었잖아. 변신. 과연. 아빠 웬일이야. 거미야. 아 이건 너무 편파적인데? 왜 이렇게 길게 나. 어떻게 한 거예요? 나은이 가르쳐주세요. 나은이 가르쳐줘? 나은이 나 뭐야? 주세요. 나은이 초능력. 뺑. 쭉. 양손으로. 우와. 나은이 뭐야? 입에 거미줄 나오는 거야? 맞는 거야. 야. 쭉. 오 신기하다. 와. 또. 난 다르게. 건우도 가자. 시작. 아, 아니야. 와. 아빠가 좋은 노래 하나 틀어볼게. 좋은 노래? 자, 봐. 여기도 우리 여기 앉아 있고. 아, 이게 뭐 이거 따라 쳐 봐. 춤춰. 이게 뭐예요? 앉아 있고. 아, 이게 뭐예요? 따라 쳐 봐. 춤춰.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역주행 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거 난리 났죠. 이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그죠? 봐봐. 나은 좋아해? 나은이 춤 잘 춘다. 저 2초 나왔어요? 저 뒤에? 아. 너. 잠깐만, 이게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럼 잘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 웬일이에요? 얘들아, 오늘 뜨거운가 봐. 얘들이. 건우 지금 뭘 눈치채는데? 지금 뭘 자꾸 보는데? 건우는? 봐봐. 나니 건우 봐봐. 건우도 지금 이제 시동 걸어요. 건우가 인기 아파트를 구하는 것 같아. 아니야 여기서 텐션 올리지 마. 그런가? 나올 거야. 나이. 하나 둘 나온다 셋. 나온다 아니야 동준이 오빠였어. 이제 끌어올려 갔네. 발끝으로 왔다. 스프리시 왔어. 나은이 이미 왔어. 나왔다. 아이고 잠깐만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스프리시 왔어. 또 나은이 춤만 춰요. 아니 왜 나올 때 고기 숨기고 있다가. 이거 춤 땡기는데 뭔가? 오랜만에? 봐봐 뒤에 봐봐. 당첨 봐봐. 우울증 완전 역주행이었죠. 팀이랑 똑같지 팀이랑. 건우도 살짝 지금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여기 다 수경인 것 같은데? 여기 얼마 안 나와. 봐봐, 3초 이제. 3초 너네 손 빼면 안 돼. 봐봐, 3초 이제. 3초 너네 손 빼면 안 돼. 1초, 2초, 3초. 끝! 자, 또 이제. 봐봐, 3초 이제. 3초 너네 손 빼면 안 돼. 1초, 2초, 3초. 끝! 봤다. 아, 이 정도면 저거. 방영 올렸는데. 거기 산책 있다. 나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유. 가자. 사실 우리 나은이는요. 삼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맞아. 삼촌이 노력하는 모습에 모른 척 해준 거죠. 봐봐. 삼촌 아닌데? 삼촌이 있어. 거기. 누구야? 이 사람 삼촌. 야, 이 사람 잘생겼다. 야, 이 사람 차은우가 생기지 않았니? 나. 나야. 아니, 감을 그냥 딱 잡았어요, 나은이가. 네, 이거 리본 풀어주세요. 아, 그래도 반갑죠. 아이고. 드디어 가면을 먹고 이렇게. 광희삼촌! 광희삼촌, 나은이 엄청 보고 싶었잖아. 삼촌, 그치? 나은이 왜 삼촌 얼굴 보니까 말이 없었어요? 좋아해. 아, 나은이 좋아하는 거 봐요. 좋아요. 나은이 한테 기다렸어. 여기서 끝나면 광희 삼촌 아니죠? 자, 눌러서 눌 땡기세요. 자, 이렇게. 재밌어요? 네, 이렇게 되는 찐 건너블리와 광희 삼촌의 찰떡 케미 투비 컨티뉴!